해경 대형 함정의 수리가 가능한 최첨단 상가 시설을 갖춘 대규모 정비창이 목포 허사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상 치안 공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굴삭기가 끊임없이 골재를 나르고 커다란 천공기가 집안을 뚫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착공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공사 현장입니다. 중대형선 및 소형선 정비구역, 육상공장구역, 업무 및 휴식구역까지 이곳 목포 허사도 일대에 들어설 예정으로 편리한 정비와 휴식을 위한 대규모 항만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서부정비창은 준공이 끝나는 2025년 7월 이후 개창될 예정입니다. 태풍 등 기상에 관계없이 대형 함정을 해상에서 반잠수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플로팅 도크와 내진 1등급 내구 수명 120년에 달하는 중형 선박 수리용 쉽 리프트 등 육상으로 올려 정비할 수 있는 첨단 상가 시설도 준공됩니다. 반잠수식 인양 방식으로서 약 500톤급 경비 함정을 인양해서 육상에서 상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플로팅 도크 또한 반잠수식으로서 서부 정비창이 완공되면 현재 유일한 정비창으로 수리 수용 한계가 초과된 부산 정비창과 이원화된 해경 함정 정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목포와 완도 등 서해 남부는 물론 인천과 평택 등 서해 중부까지 아우르며 해상 치안 공백을 최소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동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서부 정비창 신설로 인해 이동 거리가 단축되어 유류비 절감, 수리기간 단축, 직원 피로도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의 현재 공정률은 41%. 예정대로 오는 2025년 완공되면 9,7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3천억 원가량의 지역경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